오늘은 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. 임대료를 20%나 올리겠다고 하네요. 이거 막 이렇게 올렸잖아요. 그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요. 아, 또 규정이 있어요? 네, 규정이 있고. 네. 다 무효, 싹 무효. 싹 무효. 왜? 그러면은 이분은 뭐 바로 여기서 그냥 해결. 왜 샀냐? 아. 우후훗. 안녕하세요. 사장님들에게 법과 사연을 전해드리는 법과사전의 이준입니다.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는 이 상가 건물 수선 의무에 대해서만 알아봤는데요. 혹시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 네, 안 나오면 좀 민망한데 여기 추천 영상 들어가서 꼭 영상 확인해 보시고 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배민 아카데미 좋아요와 구독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. 자, 그러면 오늘도 정말 만만치 않은 이 많은 사연이 도착했다고 하는데 네네네. 바로 본격적으로 아이고, 네. 첫 사연부터 네.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은 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전 때부터 임대료가 상당한 수준이었지만 워낙 자리가 좋고 또 매출도 곧잘 나와서 순탄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임대차 계약 만료 기간이 되자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린다는 공문을 보내온 것인데요. 그것도 무려 지금보다 20%를 더 올려받겠다는 거예요. 야, 이거 엄청 높네요. 저는 너무 황당해서 임대인에게 조정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. 이 당장 가게를 빼자니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도 아깝고 정말 답답합니다. 이 방법이 없을까요? 임대료를 20%나 올리겠다고 하네요. 이 20%. 그러니까요. 이거 막 이렇게 올려도 되나요? 물론 이렇게 당연히 올려서는 안 되죠. 그렇죠. 네. 예.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요. 그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요. 아, 또 규정이 있어요? 네, 규정이 있고. 네. 2018년 개정 법률, 이게 최신 법률이에요. 예. 최신 법률에 따르면 네. 임대료를 그 전 임대료에 비해서 예. 5%까지 5%. 네, 올릴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. 즉 월 100만 원 정도를 임대료를 받고 있었다면 예. 105만 원까지만 아~ 올릴 수 있다. 네.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네. 무려 20%를 올리겠다고 했으니까 네, 네, 그 5%랑 네. 비교를 하면 네. 법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러면 나머지 15%에 대해서는 예. 효력이 없는 거죠. 아, 효력이 없다. 네, 아,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? 네. 아, 그렇군요.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 임차인을 보호하는 성격이 강해요. 아, 조금 더 강. 네,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네. 규정이에요. 아.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그래서 네. 임차인에게 유리한 규정은 임대인이 건들 수가 없어요. 아, 절대 못 건든다. 네, 건들 네. 수가 없게 돼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 5% 이상 20%를 예. 받게 되면 나머지 15%는 무효이다. 무효면은 끝났네요. 오늘 사장님 솔루션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네요. 이 경우는 이제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예. 보호를 받는 건물에서 임차를 하고 있는 사장님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. 아, 그러면 이게 모든 사장님들이 보호를 받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또 제한이 있군요. 네, 제한이 있습니다. 예. 그 제한에 관련된 이제 규정이 있는데 이거 환산 보증금이라고 해요. 환산 보증금. 네, 환산 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예. 보증금에 임대료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말해요. 이 환산 보증금은 또 지역별로 보증의 아, 차이가 있어요. 이게 또 지역별로 네네네. 차이가 있군요. 이 서울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환산 보증금을 9억 이하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. 다만 이 표는 작년인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체결됐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.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인 경우에 서울시인 경우에는 보증금 상한액은 6억 1천만 원이다. 6억 1천만 원. 그럼 이거 사장님들 진짜 일정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2019년 네. 4월 2일 네. 이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네. 이게 거의 한 3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. 그러니까요. 굉장히 큰 네. 금액이거든요. 그렇죠? 네. 이 환산보증금을 만약에 초과를 한다고 그러면 네.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보증금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적용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. 다만 이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상승률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. 상승률을 네. 정해서 네네. 그럼 이 상승률은 좀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면 좋을까요? 뭐 가능한 구체적이면 좋겠고 구체적 네, 예를 네. 들어서 뭐
연마다 5%라든가 연마다 5% 뭐 아니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예. 뭐 몇 년부터는 연 네. 몇 퍼센트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서 아, 네. 특약 규정으로 예. 그런 임대료의 예. 상승률을 제한을 하는 거죠. 그럼 이게 숫자로 또 정해놓으면은 어찌됐고 명확하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뭐 네. 혼선도 크게 없고 그렇죠. 예. 근데 또 주의하실 점이 있어서 주민 씨한테 한번 퀴즈를 한번 맞춰볼게요. 퀴즈요? 네. 알겠습니다. 임대료 상승분에 관해서 연 5%에서 20% 네. 범위 안에서 5% 예. 협의해서 정한다 라고 정해놨어요. 작성을 했어요. 예.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요. 야, 또 저에게 또 시련을 주시네요. 그렇죠? 5% 20% 네. 이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네.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은데 네. 일단 5%와 20% 숫자에는 네.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네. 그 말씀 주신 범위, 범위 그 사이 값이 좀 크다는 거죠. 뭐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답에 가깝긴 해요. 그래요? 상당히 가깝긴 한데 아, 상당히 가깝군요. 이 범위라는 말이랑 네. 협의한다 그러니까 협의라는 문구가 예. 다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. 5%에서 20% 사이의 범위를 이렇게 협의해서 정한다고 할 경우에는 네. 임대인에게 20%의 상승률을 제공하게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조항이에요. 네. 근데 여기 또 네. 말씀 주신 것처럼 네. 협의한다. 네. 우리 협의한다. 그렇죠. 이 협의와 합의는 협의, 합의가 또 협의가 예. 있고 예. 합의가 있습니다. 말장난... 아, 아니겠죠? 예. 네, 협의는 서로 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라는 네. 뜻이고요. 예. 합의는 말 그대로 합, 서로 합치된 의사를 요한다는 뜻이에요.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보하고 임차인이 이에 반대하는 의사를 전달했어도 계약 당시에 서로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건 맞다 5% 정도 괜찮겠다 10% 어떻느냐 이런 예. 내용이 오가기만 한 것이 입증이 된다면 계약상 조항이 적용이 돼서 네네. 하자가 없게 되는 것이죠. 아 그러면은 이게 제가 생각하는 좀 협의랑은 많이 다르네요. 주은 씨 생각과 비슷한 단어는 제가 말씀드렸던 네. 합의예요. 그렇죠, 합의죠. 의견의 합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. 임대료 인상요분에 네. 대해서 합의로 그 규정을 하게 되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견이 일치해야 그 조항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절하게 되면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, 임대료를.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협의라는 문구보다는 합의를 네. 규정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. 진짜 이거 중요합니다. 네. 네.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걸 정리하면 네. 협의보다는 합의 네. 그리고 범위보다는 수치 맞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놔야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, 충분히 그렇죠. 예방하실 네.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사연에 대한 우리 구호 변호사님의 솔루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뭐 솔루션이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도중에 다 나왔어요. 임대인이 20% 인상을 요구했지만 그렇죠. 사실 법상 5%만 요구할 수 있으니 5% 인상된 비용만을 지급해도 네. 이 계약상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. 없다. 그리고 20%가 20% 인상된 임대료를 설사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. 그 2019년 4월 17일에 그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지부의 이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다.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는 그 차임이나 보증금 증감 분쟁 심의 및 조정 그리고 임대차 기간 분쟁 심의 및 조정 이런 분쟁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받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설치가 된 거죠. 충분히 또 사장님들이 또 이런 위원회나 뭐 이런 제도 같은 경우에 또 활용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예, 꼭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사연에 대해서 좀 만나볼 텐데요. 이 임대차 계약 기간에 관한 내용이에요. 5년 약속을 받았어요. 네. 구두 계약으로. 근데 2년 됐는데 갑자기 나가야 된다. 아이고. 통보를 받은 겁니다. 이 부분은 네.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2조 3항에 의해서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고요. 강행 규정이에요. 강행 규정. 강행 규정 바꿀 수가 없어요. 역시 우리 고 변호사님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알려주려는 센스에 네, 제가 또 감동했습니다.